와, 아 모르겠다. 큰맘 먹고 한번 만들어 봅시다. 가자. 아아 하나 둘. 아아 스트로니어.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귀향있는 학생들이 들어보는 게임 유튜브 운학TV 운학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아스트로니어 오늘 같이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쑤자하. 자연스럽게 미끄럼틀이 만들어졌네. 어? 이거 왜 이러죠? 여기서 막 검은 연기 같은 게 막 모락모락 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쓰레기는 쓰레기인가? 명작이죠, 대작, 마스터피스. 뭐 어찌됐건 새 아침이 또 밝았으니까 열심히 오늘도 노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가자. 오늘은 또 어떤 쓰레기, 아 쓰레기 아니지, 어떤 귀중한 자원을 또 발견할 수 있을지. 자 다시 연결해주고 요거는 이렇게 교환을 해주도록 합시다. 아 이거 진짜 조심해야겠다. 잘못해가지고 이거 여기 위에다 넣어버리면 분쇄돼버린단 말이죠. 항상 주의를 해야 되겠어요. 자 오늘도 노동하러 출발하기 전에 대형 플랫폼 C 하나 더 추가를 해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그 흔한 구리가 보이네. 구리가 있어야 작업 등을 추가할 수 있는데 다 썼나 봅니다. 이러면 또 이제 동굴은요, 오랜만에 동굴 탐험을 또 해봐야겠군요. 그리고 목적을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고철을 캐러 갈 때는 분쇄기를 달고 가고, 그렇지 않을 때는 분쇄기를 떼놓고 갑시다. 이러면 이제 자원을 많이 못 캐오잖아요. 그러려면은 로버의 뒷공무늬가 한 개 더 있어야 되겠죠. 이제 슬슬 큰 로버를 하나 만들어볼까요? 고무 두 개랑 알루미늄 합금 두 개가 있으면 되는데, 우선 유기랑 수지를 합쳐서 고무를 두 개 만들어주고요. 이제 알루미늄 합금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이고 이런 또 구리가 필요하네. 일단은 어찌됐든 간에 구리를 가져와야 될 운명이었군요. 자 그럼 전혀 구리지 않은 구리를 한번 가지러 가보도록 합시다. 아 맞다, 동굴 탐험을 하려면은 태도가 있어야 되지. 길에 있는 태도 좀 회수를 해서 동굴에서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왕이면은 유도 표지를 설치해둔 쪽으로 가서 네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 자, 이거 뭐야? 아이 구리가 봉작석이 마침 또 나뒹굴고 있었네요. 좋았어, 느낌이 좋아. 자원 파밍이 아주 성공적일 것 같은 느낌이군. 아 근데 여기다가 중간 크기 플랫폼을 좀 달아서 올 걸. 이거 자원 저장을 거의 못해가네. 뭐 그래도 인벤토리는 어느 정도 비어 있으니까. 네. 너무 많이 캐지 말고 적당히 캐갑시다. 적당히. 아 이것도 간만에 동굴 안에 들어오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구만요. 역시 동굴은이야. 석영은 필요 없고 지금 다른 자원에 눈을 들이면 안 돼. 오로지 우리는 지금 구리가 최우선이다. 이거 구리 아닌가? 벽에 있네요. 깨끗하게 가져가고요. 야 연구자료도 뭐 거의 뭐 길에 굴러다니고. 네. 암모니움이다. 암모니움 많이 필요한데 다른 자원에 눈을 들이면 안 돼. 그렇다면 구리 다음 목표로 암모니움을 캐가도록 합시다. 와우! 여기 밑에 더 깊은 동굴이랑 연결되네요. 야 이거 잘못 팠으면은 내가 빠질 뻔했다. 야 꽤 깊어 보이는데요. 여기 이거 연구자료를 떨어뜨려볼까? 자. 안녕! 오 어디갔어? 사라졌어? 자 아래로 굴을 파서 잠시 저기 내려갔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 그 헬멧에 제가 왔던 동굴 입구 하고 태도가 그대로 반사되네요. 오 이거 무슨 뭐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그 악마의 눈 같은데. 아 제대로 왔네요. 오케이. 야 이 정도는 돼야 집에 가서 장식할 맛이 나는데 이거 너무 깊은 지하에 있어서 가져갈 수가 없네. 아니면 이거 제가 윈치를 직접 가지고 내려와서 연결해서 들고 갔어야 될 것 같은데. 아 안타깝게 됐습니다. 나중에 여유가 되면은 꼭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 또 뭐야 이렇게 생긴 연구자료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얘 되게 특이하게 생겼네요. 발랄한 색으로 염색한 머리털이 있고 그리고 발에 밑에도 신발도 신었네. 아 그리고 암모니움을 가지러 왔죠. 어 뭐야 인벤토리가 벌써 다 찼어? 아 테더랑 유기물이 차지하고 있네. 유기물은 버리고 암모니움을 챙깁시다. 그리고 고체 연료 추진기가 묻혀있네요. 도대체 이게 왜 여기 묻혀있는거지? 어쨌든 득템했습니다. 자 우선 신기하게 생긴 요것만 일단 챙겨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방에 암모니움은 꽉꽉 채웠고요. 야 이거 가지고 나가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네. 요거를 들고 있는 상태에선 점프가 안되니까 올려놓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네요. 아이고 힘들다. 야 이래가지고 저 밑에 저 장식품은 어떻게 들고 오나? 자 이 패션 센스가 넘치는 이 연구자료는 과연 바이트를 얼마나 줄지 여러분들 한번 추측해서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네 댓글에다 써주시고요. 댓글 쓰시는 김에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아이고 아침이네. 요거를 요 뒷공무니에 달고 이제 가면 되죠. 익스텐더는 잠시 제껴두고 뒤에다가 달고 자 준비 완료. 가자. 에 뭐야 왜 이렇게 무거워. 아짜. 으이야. 자 이제 집으로 갑시다. 아짜. 아주 뿌듯하구만. 자원을 꽉꽉 채워왔습니다. 암모늄으로 우선 이쪽에다가 싹 다 모아놓도록 하고 조명등은 역시나 이쪽에다가 어디갔어. 아 여기 있네. 아니 너무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이게 빈칸인 줄 알았어요. 여기다가 놓아줍시다. 빙 돌려가지고 자 오케이 된 것 같아요. 연결을 해주면 아 불 들어왔다. 자 이제 준비가 끝났군요. 알루미늄 합금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자 큰 로버 가자. 그래도 이름이 대형 로버라든지 뭐 좀 더 멋있는 이름이 있었을 텐데 번역을 해서 그런가 그냥 큰 로버. 뭐 라면 이름에 약간 왕뚜껑 같은 뭐 그런 느낌이네. 아주 천천히 만들어지고 있어요. 어예 뭐야 이거 왜이래. 갑자기 왜이래 이거. 전기가 어 뭐야 이게 버그인가요? 전기가 갑자기 미친 듯한 광속으로 전송되고 있는데? 눈이 어지럽네요. 자 로버는 천천히 만들어지고 전기는 빨리 전송되고 일단 여기 보시면은 차 아래쪽에 그 프레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거 되게 나름 디테일하게 잘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바퀴가 6개입니다. 커다란 바퀴가 6개. 바퀴가 얼마나 크냐면 제 키보다 크네요. 와 앞쪽에 역시나 연결할 수 있는 플러그가 있고 완성됐네. 그리고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게이지가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8칸이나 되고요. 급격하게 차오르고 있죠. 여기 아래쪽이 파란 건 뭐지? 자동차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넘어갑시다. 아 그러고 보니까 반대편에도 이게 전기 게이지가 있네. 이렇게 되면 총 16칸을 쓰는 건가? 아니면은 그냥 똑같이 복사된 디스플레이를 이용해서 양쪽에서 다 확인할 수 있게 놓은 건가? 뭐 써보면 알겠죠? 가자. 야 이거 생각보다 빠른데요? 이거 엔진의 힘이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저기요. 어디가 안돼 안돼 저기 어디가 안돼 내려 위험해. 아 전기가 이거 왜 이렇게 빨리 달아 이거. 에헤 이거 뭐 전기 먹는 하마구만. 전기 먹는 하마야 이거. 자 우선 대형 로버랑 뒤에 중형 로버랑 연결이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당연히 되겠죠. 되네. 저기요 잠깐만요. 네 여기 보시면은 슬롯이 4칸이 있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옆으로 두 개나 달 수 있는 네 개의 칸이 있는데 이걸 연결해버리면 이거를 전혀 못 쓰게 되네요. 막혀버려요. 네 그게 좀 아쉽습니다. 이제 저 위에다가 요런 거 네 붙여가지고 다녀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앞에도 공간이 있죠. 요런 식으로. 야 이렇게 달기 시작하면은 정말 자원을 많이 저장할 수 있겠는데요. 아 맞다 이거 파인애플처럼 생긴 거 이거 가져왔었지. 이거 연구해봐야지. 자 과연 며칠 줄 것인가. 두구두구두구 가자. 며칠이야. 아 898. 아 네 별로네요. 아 참 여러분들 버기를 저기 차에다가 연결해달라는 분이 계셨는데 버기에는 여기 케이블이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연결할 수 있는 케이블이 없어요. 아 참 저 대형 로버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저장고도 아주 큰 걸로 하나 만들어서 저 위에 달면은 멋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없나? 와, 모래폭풍 장난 아니다. 와, 빨리 들어가자. 괜히 지나댕기다가 이거 돌덩이 맞고 이 세상과 작별을 구하기 전에. 자, 여기서 퀴즈. 과연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것은 무엇일까요? 5, 4, 3, 2, 1. 바로 버기의 틈새였습니다. 버기의 틈새 보이시나요? 야, 이거 맞추신 분은 진짜 대단한 분이다. 그죠? 근데 초대형 저장소는 어디 만드는 거지? 아, 이거 역시 이게 있어야 되나? 아, 이래야 저장소가 들어가네. 어, 그러네. 초대형 저장소. 와, 이거 몇 개가 있는 거죠 안에? 아, 모르겠다. 큰맘 먹고 한번 만들어 봅시다. 가자. 야, 이거 겁나 기대되네. 이렇게 되면 이제 요거는 뒤에다가 달고 다니는 자원 저장용 차량이 돼야 되겠죠. 근데 저 초대형 저장소에 연구자료나 요렇게 두 칸짜리 있죠. 네, 요런 것들도 장착이 될지 모르겠네요. 야, 진짜 크다. 몇 개야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세기도 힘들다. 뭐 어쨌든 많이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칸짜리는 역시나 안 들어가네요. 어, 위에 아예 저장이 안 됩니다. 이건 한 칸짜리 자원만 하나씩 박을 수 있어요. 야, 이렇게 보니까 되게 귀여운데요? 약간 거북이 같지 않아요, 거북이? 어, 뭐야. 아, 전기 다 썼네? 이런. 전기를 심각하게 많이 먹는데? 자, 이제 요 앞에 요것도 바꿔줍시다. 이거 뭐, 애들 장난감도 아니고. 이 쪼매난 게 앞에서 뿅뿅 돌아가서 전기가 얼마나 나오겠어요. 큼지만한 거 한 개로 교체해주고, 오, 훨씬 있어 보이네. 너희는 고철행이다. 부산행이 아닌 고철행. 아, 근데 이거, 소음이 생각보다 심각한데요? 뭐 전기만 잘 생산하면 됐지. 아주 빨리 차는구만. 기지에 전기가 아직 많이 여유로우니까, 배터리를 한 개 더 챙겨서 차에다가 달아줄게요. 이 정도면 전기 걱정은 거의 없겠죠? 그리고 마지막 뒷공무늬에다가는 윈치를 하나 달아주고요. 자, 앞에 두 개는 유도 표지를 달아주도록 합시다. 이렇게 하니까 약간 벌레 같은데? 눈이고, 더듬이고, 위에 이거. 좋습니다. 이제 여기는 연구자료나 커다란 잔해들을 실을 수 있는 큰 저장소가 있고요. 굳이 여기 큰 저장소에다가 여기 있는 요 중간 크기 저장소를 붙이진 않겠습니다. 이게 붙여버리면 연구자료 같은 거를 이제 여기다가 못 끼우거든요. 네. 야, 근데 확실히 차가 커지니까 이런, 네, 골목골목을 돌아다니기가 좀 불편하네요. 저희가 뭐 아스팔트 도로를 예쁘게 닦아놓은 것도 아니고 뭐 고속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크기가 늘어날수록 저희가 갈 수 있는 것도 좀 제한됩니다. 아, 이런데 올라갈 수 있나? 아, 다행히 이런데까지는 올라가지네요. 좋았어. 여기다가 주차를 일단, 아, 이런, 깜빡하고 자원을 안 비우고 왔네요. 일단 여기다가 좀 설치해두고. 아, 좋았어. 요런 잔에 이제 저희가 싣고 갈 수 있겠죠? 여기다가, 오케이. 넣어주고. 자, 테더랑 윈치를 들고 갑시다. 제가 탐내는 이 장식품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기 밑에, 되게 깊은 곳에 있어가지고,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도전해봐야죠. 가자! 와우! 어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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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